여기 맞네. 와, 집 진짜 좋다. 아휴, 이런 데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? 지라방도 만들어줘야 하는데. 누구세요? 어르신 접니다. 예? 아이고. 실장님, 안사도 많으세요? 안녕하셨어요, 어르신. 아, 예, 안 그래도 사돈어른 문병을 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웬일이세요?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그래요?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예. 어서 들어오세요. 올라오세요. 아빠마, 좀 나와봐라. 아이고, 아이 사부인, 여기까지 어떻게? 제가 두 분께 사죄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. 사죄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일단 앉으시죠, 사부인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잠깐만요. 바닥이 차구만요. 이리 올라앉으세요. 아, 괜찮습니다. 아니, 이게 무슨... 지난 잘못을 사죄드리러 왔습니다. 그게 뭔 말씀이세요? 사죄라니요? 괜찮죠, 아빠? 나 잘못하는 거 아니죠? 네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아빠, 네 뜻 따르마. 죄송해요, 아빠. 장원 씨 잘할 거예요, 아버님. 이게 한미당의 또 다른 악재가 될지 아니면 전화위복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털고 가야 할 문제니까요. 이제 너희들에게 맡긴 거야. 어떤 결과 나와도 다 감수하마. 마음 편히 하세요, 아버님. 사촌 양반이 그럴 수가. 어머니 마음 아프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. 그래서 20년부터 전에 찾아줄 수 있었던 거를 못 찾아줘서 미안하다고 사죄하러 오신 거요, 시방? 그 세월을 어떻게 사죄 한마디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?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래도 사돈 양반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는데 참말로 너보도 야속하고 야속하구만요. 어떻게 이러니? 편히 앉으세요, 사부인. 사부인한테는 유감 없습니다. 제 잘못이 큽니다, 사돈. 민혁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. 많이 외롭게 했습니다. 민혁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.